안녕하세요. 지월드 포터 봉고용품 전문점을 찾아주신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포터 튜닝용품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튜닝 쇼바는 일체형 쇼바와 가스 쇼바로 나누어집니다. 코일 보강 스프링은 판 스프링의 하중을 억제하고 하체 처짐을 줄여줍니다. 우레탄 스프링은 판 스프링을 보조해 승차감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테빌라이저는 좌우 진동을 막아 차체 쏠림 방지 수평 잃지 않은 현가 장치입니다. 헬퍼 스프링은 판 스프링 하중이 커질 때 작용해 판 스프링을 도와줍니다. 커브 스페이스와 휠 튜닝은 코너 주행 시 안정감을 주고 주행 시 바람에도 좌우 롤링을 줄여줍니다. 언더커버는 험한 장소에서 하부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배터리 보호 커버는 고가의 배터리 보호를 위해 설치하고 요소수 커버는 요소수 탱크가 하단에 있어 요소수 보호를 위해 설치합니다. 팔걸이는 장거리 운전 시 유용합니다. 평판 시트는 장거리 운전 시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설치합니다. 기존의 잔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리무진 시트는 허리 엉덩이 목까지 잡아주어서 장시간 운전 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라진 보조미러는 순정처럼 이식. 오토 크루즈 보건은 순정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오르간 페달은 운전자의 발의 피로를 덜어주고 편안한 페달링과 응답성이 좋습니다. 특수 강화 플라스틱 차바닥은 초경량으로 부식 걱정이 없습니다. 갓바다이라고도 하는 리무진 캐리어는 각종 물건들을 상부에 수납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전비 향상을 위해 무시동 히터도 설치합니다. 상부 공구함은 철제와 플라스틱으로 출시됩니다. 크기는 400, 500, 600 다양합니다. 적재함 난간 보호대와 하부 공구함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리어 범퍼는 발판용도로 사용되며 깔깔이 발판 탄력감은 기본 용품입니다. 지월드 포터 봉고 용품 전문점은 여러가지 공구함 평판 시트 하체 보강 용품들이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스마트 스토어에서 설치 방법과 착한 가격으로 배송도 가능합니다. 지월드는 대구 본점과 부산 지점이 있으며 블로그에는 포터 봉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